동영상 보니까 그 선생님 동영상 중에 가벼운 웨이트로 하면 그 왜 슈레디드라고 하나? 아니야. 아니야.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아, 그럼 이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셨어요? 살 빠지면 쉬어도 돼. 설명해줘? 사람들 그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 네. 가벼운 거라서 슈레드 안 돼. 슈레드 되려면 살이 빠져야지, 맞지? 네. 가벼운 거라면 살 빠지겠냐? 무거운 거라면 살 빠지겠냐? 야, 걷는 게 힘들어, 달리는 게 힘들어. 네. 똑같아, 무게도. 잘못된 거야. 알았어, 슈레드 되고 싶으면 무거운 동작을 해야 돼. 그래야 근육도 생기지. 가벼운 거로 근육 생겨? 안 생겨? 맞지? 근이 늘어야지 칼로리 소비량도 높지. 잘못된 상식이야. 랩스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세트? 랩스가 똑같이 힘들었을 때 네. 1회에서 6회는 힘 늘려주는 거 네. 보통 네. 워스5마다 다르지만 네. 그 다음에 6회에서 12회는 근육을 늘려주는 랩스 네. 12회 이상은 그 뭐야 지구력 아. 근데 내가 DNA 테스트 월요일날 할 건데 네. 사람마다 워스5를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그 머슬 파이버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 되네. 그거는 그냥 그 대충 에버리지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은 얘기야. 다음 질문. 그 김치랑 가려식품 소금으로 보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몸에서 갖고 있어서 다음날 몸무게 많이 늘어나나 아니면 물 빠져. 자면서 다 날라가. 아, 네. 오줌으로 거의 다 네. 거의 다 걱정하지 마. 네. 8시간 안에 한 끼나 잡기를 먹고 네. 16시간에 공복을 유지하면 네. 체중도 많이 빠져 그런다는데 네. 괜찮은 건가요? 먹는 것만 잘 먹으면 괜찮죠? 그 8시간 동안 쓰레기 같은 거 먹으면 안 괜찮고 그 8시간 괜찮은 거 먹으면 뭐 체지방 감소에는 좋죠? 저도 뭐 뷔페가 그런 날 있으면 하루 한 끼 먹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몇 끼를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아무거나 먹고 16시간 공복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좋은 음식 먹어야지. 아무거나 먹고 칼로리만 조절하면 살은 확실히 빠져요. 네. 새우깡만 먹어도 네. 뭐 햄버거 하루 하나만 먹어도 라면 하루에 한 두 개만 먹어도 살은 빠져요. 칼로리만 조절해요. 근데 과연 살이 아니라 체중은 빠져요. 네. 과연 빠지는 게 뭘까? 근육이지. 오케이? 알았어.